38번부터 같이 한번 가볼 건데요. 주연쌤이랑 공부 잘하고 오셨죠? 아유, 뭐 빈칸, 뭐 비용계들 엄청 났었습니다. 그 무조건 어려운 것들이고요. 이제 그 빈칸을 넘어서 글의 순서 좀 넘어가지고 딱 오게 되면은 우리는 38번 이 문장 삽입을 만나게 됩니다. 38번, 9번 보통 이제 문제의 그 위치는 살짝씩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두 문제가 문장 삽입으로 나오죠. 선생님이랑 수능특강 강의 함께 하셨다면은 저를 잘 안다면은 이 문제의 중요성 정말 진짜 이게 귀에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히든카드다, 다크호스다, 어렵다, 방심하면 틀린다, 해석만으로는 풀 수 없다. 정말 강조 많이 해드렸어요. 이거요, 혹시나 그게 또 은근히 해설강에서 저를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를 처음 보셨다면은 저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문장 삽입은요,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이죠? 그냥 읽은 다음에 1, 2, 3, 4, 5에다가 그냥 뭐 적절하게 이렇게 막 넣으면 될 것 같죠? 근데 공교롭게도요, 38번, 39번, 지금 이 현재 시각 기준으로 쌤이 지금까지 집계된 거를 참고해 봤을 때에는 둘 다 오답률 5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나중에 정식 집계가 되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그만큼 수험생들이 이 두 문제를 어렵게 풀었다라는 거예요. 읽고서 1, 2, 3, 4, 5 중에 그냥 이렇게 대충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문제가 둘 다 엄청나게 틀렸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이게요, 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연계 교재에 그대로 또 있던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본 적이 있는 그 지문에서 한 문장을 뺐어요. 다시 집어넣으래요. 근데 이걸 못 집어넣는 거고요. 자, 또 중요한 이야기. 그럼 선배들은 어떠했는가?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요. 선배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 고3이라는 환경에서 똑같이 열심히 하고 똑같은 좌절을 겪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되게 똑같은 거예요. 선배들도요. 이 문장 삽입을 정말 어렵게 풀었고요. 요거요. 오답률 1위였던 적도 있어요. 빈칸, 어법 다 제치고요. 얘네가 1등이었던 적이요. 5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그게 연계된 문제였어요. 지문을 본 적이 있고 내용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요, 틀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비밀이 뭐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건 정말 저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청산의 살얼이랬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거에 살고 근거에 죽는 겁니다. 이 문제야말로 진짜 근거 생각 안 하고 집어넣으면요, 100점 100패합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해석으로만 집어넣으면은 이게 뭐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우리 뭐 국사, 한국사 배운다고 칠 때 이게 시대 순으로 쭉 가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있으면은 꼭 그렇게 순서대로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뒤죽박죽 하면 안 돼요? 뒤죽박죽해도 어차피 다 섞이잖아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잠깐 드라마로 봅시다. 드라마 1회부터 3회까지 있어요. 꼭 순서대로 봐야 됩니까? 어쩌다 보니까 3회 봤어. 근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2회도 챙겨보고 1회를 봤더니 아 그래서 이게 다 들어오죠.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디다가 집어넣어도요 다 대충 말 됩니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과 내용만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이 두 문제 아닙니까? 38번, 39번은요 철저하게 근거를 잡아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기를 딱 읽은 다음에요.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이 막 여러분들이 막 어디 가서 막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 그런 근거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 또한 아닙니다. 상식만 있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수능 영어에서는 제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근데 연계 지문이었거든요. EBS 교재에 있었던 겁니다. 수준트가 영어에 있었던 건데 이 지문 자체가 되게 좀 어려웠어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게 현실과 공상이 이제 섞여 있는 아주 복합적인 그 경험이다라고 하는 자칫 잘못 이해하면 뭔 말인가 잘 모르는 그런 지문이었긴 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상당한 차이가 있대요. As to 하면은 뭐뭐에 관해 이런 뜻이고요. 뭐에 관해서냐면은 weather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 weather이 나오고요. 이만큼이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all이 나오고요. 또 이만큼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를 말하려면 두 개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얘랑
예랑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보는 거예요. 그 영화를 봅니다. 히말라야에 대한 영화를 봅니다. TV로요. 그리고 나서요, 굉장히 흥분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자, 이렇게 지금 건드려지지 않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이 있는 겁니다. 아주 장엄한 산봉우리로 된 히말라야 다큐를 본 거죠. 저는 영화를 본 거예요. 촤악, 와,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막 흥분되는 거죠. 그러는 거랑, 또는 뭐 하는 거예요? They get up, 일어나가지고요, go on a trek to Nepal. 네팔로 trek 하면요, 도보 여행. 진짜 여행을 떠나는 거죠. 배낭 짊어 메고요, 가는 겁니다. 이거 진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화 보는 거고요. 자, 키워드 보면은 얘는 영화 보는 거고요. 영화를 보든, 또는 진짜로 거기에 도보 여행을 가든, 그거 사이에는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네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요, 지금 뭔가 얘가 이렇게 연결될 만한, 연결고리가 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제가 이제 비유하기를 닫힌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얘랑 연결되고 얘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에요. 내용적으로 얘랑 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대요. 끝났죠. 그쵸?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여기에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근거가 없는 거냐? 아니요. 밑에 있어요. 이거 근거 알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한번 읽어나가 볼게요. 밑에 근거가 있다라는 거고요. 밑에 근거가 있을 때의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요. 읽어나가다 보면은 문장과 문장 연결이 굉장히 안 될 거예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마치 끊어진 다리처럼요. 읽어나가다 보면 문장 연결 안 되거든요. 그거 찾아야 됩니다. 가봅니다. 예, 사실은 연기 지문이기 때문에요. 내용은 우리가 많이 봤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처음 보는 친구들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 이 관광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히말라야 관광 갈 수 있겠죠. 이 관광은요. 일어납니다. Simultaneously,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realm이 영역이죠. 이 지문 어려웠어요. 영역인데요. 상상의 영역과 그리고 또 물리적인 세계의, 얘는 영역 받았죠. 영역에서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게 주제입니다. 키워드 한번 볼까요? 관광은 상상의 영역과 진짜 물리적인 실제 세계죠. 그 실제 세상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 관광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포일러 좀 할까요?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생각해봐요. 히말라야를 가는데요. 히말라야를 갔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짜 어떤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경험만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상상하던 것들, 상상하던 것들이 그 관광 안에 같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뭐 미국 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뉴욕이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실제로 뉴욕을 한 3일 정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갔을 때 제가 정말 진짜 막 물리적인 경험만 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꿈꿨던 막 진짜 그 어떤 뉴욕이라는 어떤 것에 대한 이미지와 상상과 공상이 있는 채로 거기 가서 실제 경험도 한 거죠. 우리 관광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뭐하는 대조적으로 문학작품이나 영화랑은 대조적으로요.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뭔가 tangible 하면요, 만질 수 있는, 뭔가 이게 감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를 이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physical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뭐 하면서의 분사구입니다. 유지하면서요, 연결관계를 유지합니다. 뭐랑? 이게 이제 상상이죠. 판타지나 꿈이나 어떤 바람 같은 것들, 또는 이제 뭐 어떤 미스 같은 것들, 신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의 영역이랑도요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요. 두 문장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은 상상의 영역과 실제의 영역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그거는요 그로 인해 가지고요 뭘 허용하냐면은 어떤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시행되는 겁니다. 이 신화적인 생각이요. 진짜 의식적으로, 이 사실 enactment 자체의 뜻은요, 뭐 재정이라는 뜻도 있고 뜻이 많이 있는데, 이제 진짜로 이제 의식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거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letter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데요? 후자의입니다. 후자의. 이거 쑥 들어왔죠? 1번 답이죠?
아니, 보통은 1번이 답이 잘 아닙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1번이 답입니다. 그런 불문율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문장 사이에서는 1번이 거의 보통 답이 아니거든요. 밑에 쪽이 좀 있습니다. 근데 1번도 답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근데요, 편견 없이 보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근거죠. 후자라는 건요, 앞에서 A와 B 두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그 중에서 두 번째 것을 우리가 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얘는 앞에서 두 개를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가 A와 B가 되잖아요. 이 괄호로 따졌을 때 앞에 거, 영화 보는 거, 뒤에 거, 직접 가는 거, 그두 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그 후자의 경우는요, 이 B를 받아주게 되면서 그 후자의 경우가 딱 되는 거고요. 그 후자의 경우는요, 그것들은요, 여전히요, 부분적으로요,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상의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후자가 실제로 가는 거 있잖아요. 실제 도보 여행을 가는 경우에도요, 여전히 상상의 영역에 걸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떤 순간입니까? 그들이요, 이미 봤던 거예요. 집에서 책으로, 브로셔로, 그리고 영화로 봤던 그 순간을 경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히말라야에 직접 갔지만서도 머릿속에는 상상의 영역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인식이죠. 이 뭔가 건드려지지 않은 어떤 자연과 그리고 또 어떤 친근하면서도 순수한 이 토착민들 아닙니까? 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은요, 아마도요, 확고해질 겁니다. 컨펌이 될 거예요. 자, 근데요, 이제요, 이러한 이 확고함조차도요, 어디 어디에 기반을 하답니다. 어디에 기반을 하냐면요, 요 이제 확실해지는 것도요, 물리적인 실제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요, 전이 됩니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전이가 됩니다. 뭐보다요,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책만 보던 때보다는 실제로 히말라야에 가게 되면은 내가 머릿속에서 있던 것과 실제 경험이 합쳐지면서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내게 된다라는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렵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근거가 너무 확실했죠? letter예요, letter. 후자요. 그거 가지고 이 문제 낸 겁니다. 정답이 1번이라는데 이건 없으시죠? 후자니까 두 개가 있었어야 되는데 앞에 두 개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와야 됐습니다.